오늘은 갱년기 및 원기 회복에 좋은 달맞이 꽃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달맞이 꽃은 전국 들녘과 야산에 많이 서식해 있고 강가나 산에서도 흔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뿌리에는 산삼의 사포닌을 비롯해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등의 인체에 필요한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성미는 약간 쓰면서 차가운 편이고 간과 신장 남녀 생식기에 작용됩니다. 한방에서 뿌리를 주된 한약재로 사용하고 여름에는 잎과 꽃을 말려 약재로 쓰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논문자료만 해도 수백 건이 넘쳐날 정도로 약효의 우수성이 검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호르몬과 같은 유사물질을 만드는 작용이 있어 남녀 갱년기 정력 강화와 성기능 장애를 막는 데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치료 사례로 생리불순이 매우 심한 한 젊은 여성분은 뿌리를 한 달 정도 달여 먹었더니 생리주기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치료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여성분은 안면홍조와 현기증 위장장애 등의 증상이 모두 없어졌다고 하며 전보다 몸이 훨씬 좋아진 여성분도 있었습니다. 실제 이를 근거로 한 임상실험 자료에서 6주간 4,50대 56명의 갱년기 및 폐경기를 앓는 여성들에게 달맞이 꽃 뿌리를 주기적으로 먹게 했습니다. 그 결과 갱년기로 저하된 생식 기능이 몰라보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노화로 인한 난소의 퇴화로 성호르몬이 감소되는 증상이 40에서 50% 정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경증 후군으로 흉부 압박을 호소하는 여성들에게 3g씩 매일 먹게 했더니 절반 이상이 진전되었습니다. 이런 갱년기 증상에는 11월 이후 달맞이 꽃 뿌리를 굴취해서 물에 깨끗이 씻은 다음 햇볕에 건조시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용량은 20g 정도의 물 1리터 가량 붓고 대추와 감초를 넣고 물에 달여 하루 3회씩 응용하면 됩니다. 달맞이 꽃뿌리는 여성 갱년기 뿐만 아니라 남성 성기능에도 진정된 효과가 입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켜 성기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립선 질환의 세포 억제 작용이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음경의 면체 조직 세포에 대해서 남성 호르몬 농도가 3배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음경의 면체란 남성 발기 조직 해면체의 심장으로 보내지는 정맥혈이 충만해지면 남성의 음경이 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달맞이 꽃뿌리는 여성 에스트로겐과 남성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을 동시에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남녀의 정력제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차나 탕제보다는 뿌리를 술로 담궈 사용해야 남녀 성호르몬 분비를 몇 배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유는 뿌리에 함유된 성분들이 알코올에 혼합이 되면 혈액순환을 체내에 빠르게 흡수가 되고 인체에 상승작용을 유도하게 됩니다. 술을 담그실 때는 뿌리를 깨끗이 씻은 다음 3-5일 정도 건조시켜서 유리병 사이즈에 맞게 두세 뿌리 정도를 술병에 넣어주면 됩니다. 소주는 30도 이상의 담금용 소주를 유리병에 가득 부어주시면 되고 밀봉한 후 7개월 이상 숙성시킵니다. 담금주는 몸 전체의 고른 신체대사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신장 기능과 전립선 개선, 엄혈 제거, 혈액순환, 근육통 등의 진전된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 실험평가에서는 죽상동맥경화증과 과콜레스테롤 혈증 50% 이상을 억제한다는 연구 내용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죽상동맥경화증은 혈관의 지방질이 자꾸 침착되어 동맥이 좁아지고 탄력성을 잃게 되는 병증입니다. 이게 자꾸 쌓이게 되면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찾아오고 각종 뇌질환과 말초혈관 질환 등의 장애가 일어납니다. 그 밖에 임상실험에서 1207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에서는 피부가려움증과 염증 제거, 부종과 같은 증상들이 완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달맞이 꽃은 특별한 독성 물질이 없어 큰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체질에 잘 안 맞을 경우에는 설사나 복통, 구토,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다고 하니 이점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